오늘부터 민주당 2차 선거인단 모집이 시작됩니다. 지난주 진행된 1차 선거인단 모집에서 76만 명의 국민과 당원들께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출 경선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8대 대선 때 18만 명은 물론 지난 19대 대선 당시 50만 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뜨거운 참여 열기입니다. 여기에 우리 70만 권리당원을 자동선거인단 자격이 부여되기 때문에 이걸 합하게 되면 146만 명의 선거인단이 확정이 됐습니다. 오는 8월 3일까지 진행될 2차 선거인단 모집에도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당원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를 국민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결정에 참여해서 민주주의, 정당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탄소 국경세 도입을 골자로 한 탄소 배출 감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피토55입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도 대비 55%를 감축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에 따르면 2026년부터 유럽연합으로 수출되는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기 등의 탄소 배출 비용이 부과됩니다. 2035년부터는 유럽연합 내에 휘발유 디젤 차량 판매도 금지될 예정입니다. 유럽뿐만 아닙니다. 바이든 행정부도 2025년까지 탄소 국경세 도입을 공약한 바이고 캐나다와 스웨덴 등 25개 국가에서는 이미 자국 내에 탄소세를 시행 중입니다. 우리 현대차를 비롯한 자동차에서도 이러한 대책에 대비해야 됩니다. 지금 노사 간의 파업이 잘 마무리되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만 언제까지 이 내연기관 자동차를 생산해서 판매할 수가 없는 시대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략적 전환이 시급히 준비되어야 됩니다. 우리 경제 경우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이 27.8%에 달해 비슷한 산업구조를 가진 독일 21.6, 일본 20.8보다 높습니다. 탄소 국경세 도입 같은 글로벌 탄소 중립 흐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선 유럽연합의 방침이 국내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외교적 역량을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세계적인 추세인 탈탄소 움직임에 맞춰 과감한 탄소 감축 노력과 산업 패러다임의 재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 14일 새롭게 발표된 한국발 뉴딜 2.0 계획 추진 속도를 빠르게 높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계획에 탄소 중립 추진 기반 구축이 핵심 신규 사업으로 포함됐습니다. 당과 정부는 2030년 NDC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녹색 선도 산업 육성, 녹색 혁신 기술 개발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제시했던 NDC 목표를 24.4에서 4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해 가겠습니다. EU NDC 기준이 1990년인데 비해 우리의 기준은 2017년이기 때문에 24.4%의 목표를 더 높여 글로벌 탄소 중립 기준에 맞춰 나가야 합니다. 탄소 중립 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은 물론 탄소 중립형 산업구조 실현을 위해 기업활력법 등을 반드시 연내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탄소 중립 실현은 선택이 아닌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될 과제입니다. 2030년까지는 8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열대야가 나타나서 저도 어제 에어컨을 잘 안 트는데 틀고 잤는데요. 전기 수요 여러 가지가 되고 특히 노인, 쪽방촌 주민, 일용직 노동자,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안전대책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재유행으로 경로당, 복지관 등 대부분의 무더위 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역 지침과 충돌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폭염 쉼터를 보다 확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독거 어르신 등에 대한 긴급 냉방용품 지급, 긴급 돌봄 같은 맞춤형 지원책 수립에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정말 의료진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표시하고 싶습니다. 정말 그 방호복을 입고 그 더위 무더위 속에서 찜통 같은 그 옷 속에서 지금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 여러분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한 인력 보충, 이런 대폭적인 예산과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추경에서 우리 박완주 정책위원장과도 상의하고 있고 우리 윤호중 원내대표께서도 심의 과정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적극 의료진에 대한 고충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KBO에 대해서 한 마디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수도권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시행된 지 닷새가 지났지만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대한 시기에 일부 프로야구 선수들이 방역수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구단과 KBO가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일 사실이라면 국민의 사랑을 묻고서는 프로야구가 국민의 믿음을 배신한 셈입니다. 좌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선수는 물론 관련자 전원에 대한 무거운 조치가 취해져야 될 것입니다. 단순한 꼬리 자르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 KBO의 스스로의 철저한 자기 반성과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문체부나 관련 서울시 부실 대처 논란도 있는데 이 KBO 측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와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발생 후 여섯 번째 계절이 바뀌었지만 방역 영웅들에 대한 처우는 여전히 미흡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잘 제대로 챙겨보고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을 강조했지만 선별검사소 내 폭염 대책에 대한 세심한 보완의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인력 충원, 수당 등 보완해야 될 부분을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덴만호 파병된 청해부대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승조원 301명 중에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분이 6명이고 유증상 격리자가 80명인데 PCR 검사를 다 해서 내일쯤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부 언론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청해부대 뭐 방치 아주 자극적인 제목을 써서 정부를 비난하고 있는데 실제 내용은 청해부대가 지난 2월 초에 파병이 됐고 그때는 아직 국내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임무를 마치고 8월에 귀국하면 그때 접종할 계획이 돼 있었고 그 외에 동맹부대나 아크부대나 다른 해외 파병부대는 전부 접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국내에서 우리가 생산한 백신이 아니기 때문에 해외에서 도입된 것을 다시 해외로 반출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바로 이 문무대왕함에 백신 공급이 어려웠던 것이고 대신 바다에 떠 있으면서 현지에 내려갈 때는 방역복을 입고 하도록 철저히 했는데 아마 가나 쪽에선가 감염된 걸로 의심이 된다 그럽니다. 근데 이런 걸 가지고 마치 막 전체 해외 파병부대가 방치된 것처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그러나 해외에서 근무하신 우리 청해부대원들의 지금 감염 상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지시했던 것처럼 공중급유 수송기를 급파해서 방역인력, 의료인력, 방역치료 장비, 물품을 최대한 신속하게 현지에 투입하라고 대통령께서 지시했습니다. 저도 서욱 국방부 장관과 아침에 직접 통화를 했고 철저한 점검과 후속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공중급유기를 이용해서 재반 본국으로 후송 조치를 포함한 여러 지원 방안들이 준비되도록 하고 다른 해외 파병 부대에 대해서도 잘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한마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신다는 게 속성과외로 되는 게 쉽지 않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께서도 말씀했던 것처럼 검사만 하던 사람이 대통령 되기는 어렵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 홍준표 의원께서도 대통령의 국정 업무 중에 검사가 차지하는 업무는 1%도 안 될 것이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외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국군의 통수권자이자 국가를 대표하는 원수로서 외교가 중요한데 지난번에 후쿠시마 원전수 가지고도 좀 일본의 입장을 대변한 말씀을 하셔서 논란이 됐는데 이번에는 윤 전 총장이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중국이 사드 철회를 주장하려면 자국 국경 인근에 비치한 장거리 레이더를 먼저 출수해야 된다. 이거는 상당히 이제 외교적인 이 관점이 너무 빈약한 것을 드러낸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사드를 배치할 때 사드 배치의 목적은 오로지 북한 핵을 대응하는 것이다. 중국의 그런 어떤 지적을 이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북핵 대비용이라는 것으로 일관되게 해왔고 우리 정부도 그런 입장을 해오고 있는데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이 이것을 중국의 레이더하고 관련된 것으로 즉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스스로 자백하는 이런 발언을 한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상태로 이걸 대통령
대통령이라는 직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 이 외교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 국가의 운명이 달린 것인데, 이 무슨 운전면허 시험 보듯이 벼락 공부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게 아닌가. 우리 윤 총장께서는 국가와 안보를, 외교를 책임지는 대통령 자리에 도전하시려 한다면 좀 더 안보에 대한 공부를 체계적으로 하시고 외교에 대한 공부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